90만 거의 90만 구독자를 보유한 무대 유튜브 엄합니다. 무대 유튜브 엄합니다. 유튜버 우마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호소를 했습니다. 우선 유튜버 우마는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주로 이것저것 먹는 거, 안 먹는 거 다 먹어치우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얼굴에 플레이 버튼 마스크를 쓰고 활동한다는 점인데요. 특이한 몸과 말투 탓에 지금까지 여러 지인들에게 정체가 들켰다고 전하기도 했지만 우마는 이때 동안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호소를 하고 나선 것인데요. 지난 20일 우마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고소한다고 말만 하니까 신났어 아주 끝이 없다. 악플러 너는 내 지인이거나 내 지인을 통해서 내 개인정보를 알았을 거야. 내 신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데 너만 알고 있던가 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쓴 우마의 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마는 왜 관심 받으려고 거짓말하면서 날 이상한 사람 만드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는 내가 계속 괴롭힐 거다. 누군지 특정되면 벌금? 너가 일하는 직장 앞에서 시위까지 할 거다 라고 밝히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비밀 지켜달라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도 3일 뒤 전화가 온다. 진짜 문제는 제 동생들 및 가족들의 신상이 퍼지는 것이라며 신상 공개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우마는 제발 모른 척 해주시고 소문내지 말아달라.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부지런히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날락 할 것 같다. 제 가족들 신상뿐만 아니라 제 영상 출연자 및 저까지 포함이다. 제 부모님도 유튜브 하는 건 모르신다. 그냥 조용히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마가 남긴 글을 본 구독자들은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이 사람은 고소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 벌레를 먹일 사람이다. 악플러 벌레 먹고 싶은 건가 라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앞서 우마는 지난해 10월에도 최근 들어 부쩍 제 일상 영역을 침범당하는 인들이 많이 발생한다며 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